인터넷 포털 사이트 1위 업체 네이버는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죠. 그런데 이 다른 사람도 아닌 인사 담당 임원이 자녀와 친인척을 계열사에 부정하게 입사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정준영 기자입니다. 포털 사이트 네이버는 인사 담당 임원이 자녀와 친인척 등 두 명을 부당하게 취업시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네이버는 지난달 인사 담당 임원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. 이 임원은 네이버의 총무 업무를 맡은 자회사 대표를 겸직한 것으로 알려집니다. 임원 A씨는 자녀를 정식 채용 절차 없이 네이버 손자회사에 입사시켰습니다. 인사 담당자로서 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지만 친인척 한 명이 수시 채용을 거쳤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습니다.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임원은 감사를 자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네이버는 사외이사로 구성된 투명성위원회에 감사를 맡겼고 임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발표했습니다. 자녀와 친인척 등 두 명은 이미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투명성을 강조하는 네이버, 임원의 채용 부정 소식이 회사 안팎에 파문을 던졌습니다. TV조선 정준영입니다.